스칼드 RPG 서브레딧에 유저 대릭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난 35시간 만에 스칼드를 끝냈고 도적으로 플레이했는데 그 경험 전체가 미친 듯이 좋았다고요. 아트 스타일, 캐릭터, 스토리, 비교적 단순하지만 탁월하게 구현된 테이블탑에서 영감받은 메카닉 등 모든 것이 좋았죠. 다른 유저들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불만도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글쓴이를 제대로 강타한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CRPG 장르에 대한 사랑을 다시 불지펴줬을 정도로요. 그래서 스칼드가 끝날 때쯤 다음 플레이하게 될 CRPG를 찾게 됐습니다. 이 게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후속작도 몹시 플레이하고 싶다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난 스칼드가 CRPG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깨워줬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RPG 장르에 이미 행복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스칼드가 분명 깜짝 놀라움을 선사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독특하고 멋진 아트 스타일을 가진 게임을 다시 보게 돼 정말 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전 게임 대부분이 갖고 있던 짜증나는 인터페이스 및 컨트롤 문제가 없죠. 지금도 90년대 중반 게임으로 기꺼이 돌아갈 수 있지만 그 인터페이스와 컨트롤이 너무 싫어 지금은 그때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마치 꿈결같이 플레이 된다네요. 유저 글로벌은 문링도 체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스팀에 있고 무료 게임이라면서요. 나도 스칼드를 끝내고 뭔가 비슷한 걸 찾고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걸 찾아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링이 훨씬 낫기까지 하다네요. 유저 프런트는 문링은 울티마 1의 강화판이라며 완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링 개발자는 페이블에 참여했던 유명 개발자 중 한 명이고 울티마를 사랑해 그 게임에 보내는 러브레터로 문링을 만든 거라는군요. 한편 우리의 시리가 이끄는 파티는 신전 아래 지하 묘지에 진입했습니다. 도시를 장악한 세력의 리더는 빠더라 불리는 존재였고 그는 요새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선별적으로 그 빠더에게 산 채로 끌려갔었고요. 완벽히 봉쇄된 요새에 침투하는 방법은 지하 묘지에 존재한다는 비밀 입구뿐이었습니다. 지하 묘지에는 백스택과 치명타가 안 먹히는 언데드가 득실되고 있어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관을 열어 전리품을 챙기다 과거 왕위를 찬탈했던 자를 깨워 그와 싸우기도 했죠. 마침내 비밀 입구를 발견해 요새 안으로 들어가자 잡혀온 생존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다가 3-4명씩 짝을 지어 빠더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신 돌아오지 못했죠. 마침내 빠더를 보게 된 우리는 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포로들을 한 명씩 살펴보며 이놈이 합당한 자인지 간택 중이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면 머리통을 박살냈죠. 그렇게 두 명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세 번째 포로를 보는데 빠더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합당한 자라는 걸 발견한 눈빛이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 합당한 자는 바로 우리가 찾던 영주의 딸 엠발라였습니다. 우리는 빠더와 한판 결전을 벌입니다. 그 후 엠발라는 놀라운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긴 이야기인데요. 가장 놀라운 얘기는 우리가 이미 1000번이나 같은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모종의 힘으로 타임루프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엠발라는 마법사로서 우리의 파티에 합류합니다. 엠발라에게 들어보니 파도는 포로를 선별해 북쪽 어느 섬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정은 그 북쪽 어느 섬으로 가는 게 됩니다. 엠발라에 의하면 그 섬에 고대에 잊혀진 검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래에 최초의 황제가 묻혀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황제는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마법사였고 그런 강력한 마법사는 죽어서도 시체에 강력한 힘을 남깁니다. 제국에는 카발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제국에서 형성 중인 부르주아지 혹은 엘리트 집단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현 제국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나 봅니다. 카발은 잊혀진 검은 수도원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검은 수도원에서 최초 황제의 시신을 발견하는데 성공한 걸까요? 그 이후 이 모든 광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영주의 딸 엠발라는 독자적으로 검은 수도원에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됐고 결국 이곳으로 향했던 거죠. 근데 검은 수도원의 부름을 듣고 깨어나고 있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건 바로 드래곤입니다. 이 게임의 드래곤은 우리가 아는 그런 통상적인 판타지 드래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 오버 화면이 항상 드래곤이 깨어났다는 문구로 끝나는 걸 보면 세계의 파멸급 존재인 것 같더군요. 우리는 검은 수도원으로 가
너무 늦기 전에 어떤 사태의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또 하나 검은 수도원의 존재가 잊혀졌던 건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잊혀진 게 아니라 누군가 적극적으로 역사에서 지웠던 것 같습니다.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됐던 걸까요? 우리는 당장 검은 수도원이 있는 섬으로 가려 했지만 먼저 배와 선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암시장에 잡혀있던 선장을 구출했죠. 또 그 과정에서 정신이 나간 한 젊은 마법사하고도 만납니다. 그는 근처 어느 섬에 자신의 마스터가 공격에 빠졌다며 꼭 도와달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배를 타고 주변 섬을 돌아보는 와중 우리는 이 모든 광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마을을 하나 발견해 들어가게 됩니다. 어? 넌 누구야? 한때는 왕이었던 자로 보인다? 언데드인 것 같은데. 나는 에나르다, 올킹, 로드 오브 이드라, 이드라의 군주다. 옛날의 왕인가? 왜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냐? 나는 블레이드 조란 더 어셔러. 나에게서 훔쳐간 거를 되찾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 난 걔 이미 죽였는데. 나 너의 칼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미 쓰고 있는데. 얘한테 줘야 돼? 이런. 가져가. 한 XP. 이 고대의 검을 왕에게 줬다. 다시 잠에 빠졌어. 싸울까 그랬나? 얘 칼 뺏겼다. 요거 안 팔기 잘했다. 다시 이거 써라. 어? 이게 비밀 터널이구나. 벌써 또 심상치 않네. 비밀 통로로 지금 요새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옆에는. 그래. 옆에 지금 도시에서 한 채로 잡혀온 사람들 여기서 막 울고 있다. 도시의 생존자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컬티스트 만든 건가? 아니면 얘는 그거랑 별개의 다른 애들인가? 요 셋이 지금 잡혀온 사람들이다. 한 명은 훌쩍훌쩍 되고 있고 한 명은 소변을 지렸어. 자기의 오줌 웅덩이에서 떨고 있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좀 더 침착하고 익숙해 보인다. 마침내 파더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보통 사람보다 한 두 배 크기고 어떤 면으로 보나 굉장히 이상한 낯선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것이 바로 파더다. 너가 파더니? 되게 파더 참 귀엽게도 생겼네. 파더가 지금 잡혀있는 애 중에 한 명에게 마치 사과를 잡듯이 얼굴을 잡았어. 어? 마치 그리고 그 남자의 머리를 계란 깨듯이 깨버렸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 이게 아마 뭔가 자격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를 사과를 으깨듯이 으낀 거고. 이 자식아 그만해. 얘도 머리를 으깨버렸어.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어? 이 세 번째 여자가 엠블라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주의 딸이 여기에 있었네. 근데 어쩌냐. 지금 얘 머리 으깨지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우리 보고 웃고 있어. 웃어? 웃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파더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너 안 돼. 어? 어택! 눈에 비밀 맞아서 레저 블라인드인 상태. 이렇단 얘기는 백스텝에 취약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 백스텝! 68. 와우, 다 살았으면 됐어. 끝났다. 캣 다음 턴에. 잡을 됐네. 오네! 빠더. 해치웠어. 이 아가씨가 엠블라구나. 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제나 너다. 매번? Every time? 그게 무슨 뜻이야? 여기에 이전에 1000번을 왔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오고 또 온다. 이런. 야, 이제 도시를 탈환했으면 이 참혹한 현장의 시체는 좀 치우자. 친구들아. 북서쪽 해안가 어디에서 북섬으로 갈 선원과 배를 찾아야 되죠. 여기에 마스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약간 정신이 맛이 강한 애 같은데. 마법사 같으면서도 좀 너무 젊고 마법에 너무 강한 마법에 노출된 마법사가 겪는 증상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해. 얘가 굉장히 젊다는 걸 생각하면. 근데 자기 자신은 마치 그런 일이 없다는 듯이 굴고 있고.
살아는 있는데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 영혼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 어떤 강력한 마법에 지금 그렇게 된 건지.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여기다. 여긴 것 같다. 밀수업자들의 동굴. 여기서 나를 그 북쪽의 섬으로 데려다 줄 선원과 애를 찾을 수 있을 듯. 야, 이거 생생한 애들이 많이 모였었네. 이런 애들이 똘똘한 애들이야. 동굴에 잘 숨어 있었네. 이 섬에 완전히 사단이 나고 있었는데. 아, 그 블랙마켓 암시장에서 잡혀있던 걔가 이 배의 선장이었구나. 아, 걔 구해주는 사이드퀘스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모아 반갑습니다. 걔를 구해줘야만 되는구나, 이거. 야, 얜 죽이지 말자. 얜 아직 어린애다, 어린애. 벌벌 떨면서. 야, 여기 이제 안전해, 가. 아, 근데 되게 제 나중에 여기 책임자한테 말해서 승진시켜야겠다. 내가 겁이 많은데 지금 어린애가 지금 경비가 됐는데 여기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네. 벌벌 떨면서. 우리 진짜 이 험악하게 생긴 우리 여섯 명 파티가 왔는데도 이거 여기는 제국의 자산이다. 넘겨줄 수 없다. 뭐 이러고 있어. 이렇게 충직한 군인이라니. 저 친구는 그냥 바로 승진감이다. 어? 여기 장부 있네. 에이, 당신의 장부를 찾아왔다. 아, 너를 구하느라. 와, 여왕의 임무를 끝냈고 선장을 찾았고. 걔를 만나서 배 타고 섬으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 전에 여기 상인들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가자. 아우터 알지에서 이제 그 북쪽 섬으로. 아하, 배를 타고 이제 간다. 세일링 항해. 아, 여기 이렇게도 도착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직 여기가 아우터 알지인데. 어, 여기는 굉장히 아무 영향도 안 받은 것 같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뭐 과일 냄새. 다른 곳과 완전히 반대되네. 다른 곳엔 광기가 닥쳐있는데 여기는 희한하네요. 이 지금 아우터 알지의 섬들에 있는 뭐 마을, 도시 이런 데가 다 매드니스, 광기가 닥쳐왔고 뭐 사람도 변하지 않나. 동물들도 아주 흉측하게 변하고 그랬는데 이 마을은 굉장히 평화롭고 별다른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 왜 그렇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려는 목적지는 어디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아, 뭐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더 알아보도록 하죠. 모바!